영화 기생충이 오스카를 휩쓸고 나서 전 세계 극장가에 기생충 열풍이 불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기생충에서 나오는 제시카 송이 다시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영화에서 부잣집 초인종을 누르기 직전 남매가 외우는 방법으로 쓴 이 노래는 해외에서 제시카 송이라고 불리며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기생충의 영어 번역가 다시 파켓은 미국인들이 영화에서 가장 빵 터지는 장면은 제시카 송이라고 했습니다. 다시 파켓은 재미있는 것을 한국 사람은 외우기 위한 그런 방법을 잘 알고 있는데 미국 사람들은 그만큼 잘 모르니까 오히려 더 신선하게 반응하는 것 같다고 말했습니다. 제시카 송은 불과 4마디 불과하지만 트위터, 인스타그램 등 SNS에서 유행하는 요소를 응용해 만든 사진이나 동영상을 뜻하는 밈으로 널리 공유된 바 있습니다. 북미 팬들은 제시카 송의 중독성을 느끼며 이 노래가 아카데미 시상식 주제가상을 받아야 한다는 말까지 나올 정도였습니다. 지난 20일 문 대통령은 청와대에서 기생충 제작진과 배우를 만나 영화 속 기정이 독도는 우리 땅이라고 개사해 부른 이른바 제시카 송에 대해 누가 지어준 것이냐고 묻기도 했습니다. 박소담은 감독님이라고 답했고 봉준호 감독은 일본 관객들도 그걸 부른다고 하네요 라고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시다시피 제시카 송은 독도는 우리 땅을 개사한 노래였습니다. 기생충은 수상 직후 스페인, 이탈리아에서 박스오피스 1위를 차지하더니 지난 17일에는 일본에서도 박스오피스 1위에 등극했습니다. 그리고 지난 11일 일본 건국기념일에 이 친숙한 음색이 일본 극장가에 울려 퍼지더니 이제 앞으로 돌아오는 3.1절에도 일본 극장가에서 들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기생충은 지난달 10일 5위로 출발했으나 2월 첫째 주 주말 3위로 순위를 끌어올렸고 아카데미 시상식 이후 관객들이 더 늘어 지난 주말 일본 박스오피스 1위에 올랐습니다. 일본의 관객들은 제시카 송에 대해서 반감을 느낀다는 일들도 있었지만 크게 거부감을 표현하지는 않았습니다. 전찬희 영화 감독은 제시카 송의 원곡이 독도는 우리 땅임을 알면서도 그걸 즐긴다는 것은 문화의 힘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화의 설득력이 크기 때문에 독도 문제까지도 덮어버린다는 것이었습니다. 일본은 초등생 교과서부터 독도는 일본 땅이라고 가르치고 있고 최근 도쿄올림픽 지도에도 독도를 자국 영토로 표기해 놓았습니다. 또한 올림픽을 앞두고 영토주권 전시관을 7배나 크게 확장하며 외국인들에게 독도는 일본의 영토라고 홍보하고 있습니다. 최근 사태로 인해 도쿄올림픽이 흥행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는 가운데 기생충의 불과 4마디의 노래가 더 큰 위력을 발휘할 수도 있다는 말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엔 전부 봉준호 감독의 계획이 있었던 것이 아니냐는 추측도 나왔습니다. 해당 곡을 사용하기 위해 영화 제작사가 지급한 저작권료는 2천만 원에 달했습니다. 이는 의도적으로 독도는 우리 땅의 멜로디를 차용해서 극중의 암기 장면을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기생충의 제시카 송은 일본뿐만 아니라 전세계 독도는 우리 땅이라는 노래의 멜로디를 알리게 되었습니다. 한편 기생충은 북미에서도 지난 주말 매출이 234%가 늘어날 정도로 아카데미 특수를 누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21일 트럼프가 기생충을 공개적으로 비판한 사실이 알려져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20일 콜로라도 연설 중 올해 아카데미 시상식이 형편없었다며 무려 한국 영화가 수상했다며 비꼬았습니다. 트럼프는 영화가 그렇게 좋았는지 물으며 자신은 잘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한국과의 무역에서 문제가 있는데 아카데미에서 최고의 작품상을 한국에 줬다며 불만을 토로했습니다. 트럼프는 아카데미가 미국 영화를 선택해야 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의 무역관계를 아카데미 시상과 결부지은 것은 미국 영화 산업을 위해서는 미국 영화가 상을 받아야 했다는 말로 해석되었습니다. 트럼프의 이 같은 발언에 기생충 북미 배급사인 네오는 공식 트위터를 통해 이해할 수 있다며 그는 글을 읽을 줄 모르기 때문이라고 받아쳤습니다. 트럼프의 발언 직후 비평 사이트 로튼 토마토는 기생충의 수상 내역을 제시하며 팩트를 게재했습니다. 오스카 4관왕, 골든 토마토 3관왕, 총 127개 부문 수상, 역대 작품상 수상 중 가장 높은 로튼 토마토 지수 기록, 기생충은 419개의 리뷰와 99%의 신선도로 증명됐다고 했습니다. 캐나다의 공영방송 CBC 뉴스의 미국 특파원도 그의 트위터에 그는 영화를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당연히 보지 않았을 것이다. 그럼에도 그는 자신이 모르는 것에 대해 얼마나 당당한지 보여주려 한다고 비판했습니다. 트럼프는 최근 한국에 방위비 5배 인상을 요구하며 오로지 자국의 이익만을 추구하려 하고 있습니다. 한미 방위비 협상 시한이 이미 한 달 반이 지났지만 무리하게 증액을 요구하는 트럼프 때문에 난항을 겪고 있습니다. 트럼프는 우리뿐만 아니라 전 세계를 상대로 미국의 우월함을 과시하며 자국의 이익만을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기생충의 아카데미 수상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우월의식에 찬물을 끼얹었고 미국 내 심화되는 빈부 격차까지 정확히 공격했습니다. 트럼프가 기생충의 수상을 깎아내린 것은 우연이 아니었습니다. 이 같은 시비에도 기생충은 꼭 봐야 한다며 전 세계의 극장 상영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오는 3.1절 기생충은 일본의 극장과 미국의 극장 안에서 상영되며 내리에서 쉽게 지워지지 않는 제시카 송의 선율이 크게 울려 퍼질 예정입니다. 이상 쓸멍이었습니다.